안녕하세요. 노윤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변비 있는 분들에게 좋은 효소 제품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왔는데요. 본격적인 제품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궁금증. 사람들은 왜 효소를 먹는 걸까요? 사실 저는 평상시에 효소를 먹고 있지 않아서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한 2, 3주가량 섭취를 했었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매운 거를 먹거나 기름진 걸 먹거나 하게 되면 속이 좀 부글부글 거리는 게 있었는데 평소에 유산균을 섭취를 하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섭취하는 음식들에 영향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유산균을 먹더라도 뭐 어떤 경우엔 잘 해소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럴 때에 효소를 먹으니까 확실히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효소는 건강기능식품은 아니고요. 이제 일반 식품, 효소 식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이뭐 자연 곡물 뭐 발효 효소 혹은 뭐 이제 곡물 발효 효소라고 해서요. 여러 가지 복합 곡물을 원재료로 해서 거기에 이제 균주를 넣어가지고 발효시킨 그러한 과정에 효소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재료에다가 균주를 넣어서 발효를 했을 때에 이뭐 아밀라제나 프로테아제 같은 효소가 늘어나게 되면서 그로 인한 건강상 유익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발효 효소라고 하는 거는 원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요. 효소의 역과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발효 대사 산물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마시 껍질만 한 가지, 이한 가지만 발효를 시킨다라고 할 때에는 폴리감마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다른 것보다 많이 향상되기도 하고요. 뭐쌀 겨를 활용을 해서 만일 발효를 시킨다라고 할 때에는 가바라고 하는 물질이 많이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효소들은 대부분 다 복합 원물, 즉 다양한 곡물을 활용해서 발효를 시키다 보니까 발효 대사 산물보다는 효소 역과가 높아지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효소 제품을 생산했던 한 회사에서 한 가지 원물을 활용해서 생산한 특별한 효소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오늘 그 제품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인데요. 뭐 이름 보시게 되면은 더 시원한 아마씨 효소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아마씨만을 활용을 해서 만들어진 효소입니다. 효소 이름 보시게 되면 VH 아마씨 마스터자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효소 같은 경우는 아마씨 밥, 그러니까 아마씨 기름을 짜고 난 이후에 남은 그 껍질에다가 균주를 접종을 해서 발효시킨 것인데요. 이 아마씨 껍질 같은 경우에는 그 기름 성분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외에 아마씨가 가진 영양분이 응축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뭐 메주나 고추장, 김치 등에서 분리돼서 오랫동안 발효식품에 사용되어 온 바실러스 아밀로리키파시엔스라고 하는 균주를 접종해서 발효를 시키면 이 식이섬유의 함유량도 높아지고 면역력 개선이나 칼슘 흡수율 향상에 도움을 주는 폴리감마 글루탐산, 그리고 혈행 개선을 돕는 피브린 용해효소 활성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피브린 용해효소 활성은요, 뭐 이것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발효를 하게 되면은 많이 증가하는 효소 중에 하나로 나오더라고요. 뭐 단일 곡물을 활용한 그 자연 발효만으로도 그 높은 역할을 자랑한다라는 것도 이 아마씨 효소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게 되면 한포 섭취하시게 되면은 아밀라제 30만 유닛, 그리고 프로테아제 2000 유닛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 폴리감마 글루탐산 이야기를 더 하게 되면은요. 이 성분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서 60에서 70mg 섭취하시게 되면 칼슘 흡수율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음이 허가된 기능성 원료이자 뭐 730mg을 먹게 되면은 면역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라는 기능이 허가된 원료인데요. 이 성분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인터페론 감마나 종양괴사 인자 알파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대식세포와 자연살해세포, NK셀이라고 하죠. 이 면역세포들의 활성을 자극해서 이 면역 반응을 향상시켜주는 기능이 주목받고 있어요. 바실러스 균주를 활용했을 때에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대사 물질이다라는 게이 폴리감마 글루탐산이 가진 특징이지만 이 일반적인 모든 효소에서 이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아마씨 박을 활용을 했을 때에 이게 더 많이 증가한 거. 실제 함량도 보시게 되면은 한 포를 섭취하게 되면 여기 이제 아마씨 효소가 1.3g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뭐 대략 따지게 되면 80mg 정도의 폴리감마 글루탐산을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더 시원한 아마시 효소라고 하는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섭취를 하시게 되면 기존 효소에서 얻을 수 있던 뭐 아밀라제나 프로테아제의 일반 효소의 역할에다가 원물을 한 가지만 사용했기 때문에 이 원물 한 가지에서 나오는 발효 대사 산물인 폴리감마 글루탐산과 피브린 용해 호수 활성의 도움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복합적인 제품이다. 그래서 소화와 배설뿐만이 아니라 뭐 칼슘 흡수를 높여주는 것, 그리고 면역력을 챙겨주는 것까지 도움을 주다 보니까 특히 뭐 노년층에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다이어트를 하면서 효소를 섭취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일반 효소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추가로 변비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요. 이 아마시박 외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식이섬유들을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같이 잘 조합되어서 보통 식이섬유 함량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가스 많이 찬다고 오히려 불편감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조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참고로 수용성 식이섬유라고 하는 거는 장 운동을 좀 활발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이제 수분을 이렇게 먹으면서 얘가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장내에서 대변의 양을 증가시키거나 뭐 포만감을 유지하거나 함으로 인해서 변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특허받은 원료인데요. 변비 및 설사 유발 억제용 그 신바이오틱스 조성물도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효소와는 좀 다른 특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효소가 진짜로 변비에 도움이 될까? 여전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저희 아들에게 먹여보았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들은 11살인데요. 어릴 때부터 변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배변을 하는데 볼 때마다 너무 변이 딱딱해서 좀 힘겨워하는 상황이었어요. 이 변의 수가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면은 대장에서 수분이 흡수되는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변이 딱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분을 많이 먹더라도 쉽게 말하면 변이 나가는 앞부분이 너무 딱딱해져 있으면은 변이 나가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양이 한 포가 4.5g이에요. 4.5g이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톡 털어넣으시는 유산균이 한 2g 정도 되거든요. 그거의 한두배 정도 되는 용량이라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먹을 때물한잔 정도랑 같이 먹었어요. 이게 먹게 되면은 제가 이제 털어넣는다고 보면 이게 어른이 먹더라도 양이 조금 있고 식이섬유랑 효소가 이제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완전히 부드럽게 녹진 않아요. 원래 식이섬유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수분 섭취량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물한잔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맛은 약간 고소하고 달달한 맛입니다. 일반적인 효소가 가진 맛에 천연향유로 바나나 향을 넣어서 좀더 부드럽게 섭취를 하실 수 있고요. 어쨌든 저희 아이가 한 일주일 정도 섭취를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일단 첫 번째. 변이 딱딱하는 게 조금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변 부피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배변 활동에 좀 도움을 주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아이가 그리고 배 아프다고 말하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긴 했어요. 그리고 섭취하고 난 이후에 어쨌든 이틀 후에 본인도 배변이 되다 보니까 양이 많더라도 아이도 꾸준히 지금 먹고 있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아침에 배변을 돕기 위해서 저녁에 한 포씩 섭취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아들 변비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뭐 요구르트, 뭐 식이섬유 강화된 요구르트도 먹여보고, 뭐 푸른도 먹여보고, 유산균도 먹이고 하는데 유산균 단독으로 변비가 해소되는 경우는 아주 흔하진 않아요. 그래서 유산균은 이제 기본 베이스로 가져가고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구르트 같은 경우 유통기한 문제 때문에 많이 사놓기가 좀 어려운 게 있고, 푸르는 아이가 먹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섭취가 좀 어려웠는데 그동안 이제 효소를 잘 먹이지 못했던 이유가 효소 같은 경우가 이제 아이가 어릴 때에는 양이 많으면 먹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지 못했는데 이제 한살 많아져서 11살 되니까 요 정도 양은 아이가 소화할 수 있어서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먹기가 힘들지만 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애들도 먹을 수 있고 어른은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산균하고 좀 기본템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제가 오늘 그 변비 관리에 좋은 효소를 한 가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뭐더 시원한 아마시 효소라는 제품이고요.
일반적인 효소는 원물을 여러 가지 곡물을 활용해서 역할을 높이는 데 많이 집중을 하고 그 외에 추가적인 부원료를 넣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원물을 아마시박이라고 하는 거한 가지만 활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효소 역과 플러스 그리고 이 발효대사 산물로서 증가한 면역에도 좋고 칼슘 흡수를 돕는 뭐 폴리감마 글루탐산 뭐 혈행 개선에 좋은 피부린 용해 효소 활성 이런 것까지 증가하는 게 있어서 뭐 노인분들 변비나 그리고 이제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의 변비와 면역 관리 까지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섭취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기존의 효소 제품 드시던 분들 중에서 아 나는 변비 관리 목적으로 효소를 먹는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 중에 하나예요. 한 가지 꼭 지키셔야 되는 거는 식이섬유 제품이다 보니까 수분 섭취량을 평소보다 늘려주셔야 되는데 억지로 많이 늘리실 필요는 없고요. 평소 드시던 수분 섭취량의 한두 잔 정도만 더 늘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뭐 함량 봤을 때 기본은 한포 섭취인데 뭐 폴리감마 글루탐산이나 식이섬유 함량 고려했을 때에도 하루 뭐두 포까지는 드셔도 안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약자는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